펑션이 서브스크라이브 합니다. 지금 얘부터 얘까지가 OBS1의 서브스크라이브로서 펑션이 들어간 거예요. 이 구조랑 밑에 있는 구조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죠, 그죠? 오브젝트, 펑션도 하나의 오브젝트니까 별 차이는 없죠. 그래서 뭘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느냐니까 OBS2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OBS2에 대한 서브스크라이브를 발생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이 서브스크라이브에 대해서도 또한 뭔가 주어져야 되겠죠. 뭔가 서브스크라이브 형식이 주어지는데 마찬가지 지금도 똑같이 펑션입니다. 밸류를 받아서 로그 그 밸류를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를 보면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아규먼트로 주어진 거니까. 그럼 이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구조가 나왔죠. OBS1에 대한 서브스크라이브가 있고, 그죠? 그 서브스크라이브에 대해서 서브스크라이버, 어브저버죠. 얘가죠. 어브저버가 주어집니다. OBS1의 어브저버가 이렇게 펑션 타입으로 주어져요. 얘를 이렇게 적을게요. 조금 더 보기 좋게. 원래 보기 좋은 건 아닌데 설명 주석을 달기 좋게. 이렇게 해놓으면 뭐냐면은 얘가 어브저버란 말이에요. 어브저버가 OBS1의 어브저버예요. OBS1 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브저버가 주어지는데 어브저버 내에 이 뭐예요? 어브저버 자체가 하나의 펑션이고 그 펑션 내에 임플멘테이션 파트 있잖아요. 이 임플멘테이션 파트에 우리가 OBS2라고 하는 다른 어브저버를 또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Using another observer. Observer. 이게 그러니까 OBS2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그죠? 그냥 얘는 하나의 변수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펑션의 임플멘테이션의 변수로 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서브스크라이브 하면서 또한 여기다가 하나를 던져주는 거죠. 뭘 던져주느냐니까 들어가는 것이 이번에는 Observer2가 들어가는 것이 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대충 끝내야지 그 무식하게 또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여기다 펑션을 주고 거기다 다시 또 어버저버를 넣어서 3단계까지 진행이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은 동작은 잘 됐죠. 그러면은 클릭하면은 0, 1, 2, 3, 4 카운팅해서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인터벌을 줬잖아요, 우리가. 그죠? OBS2 자체가 인터벌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그 자리에다 넣더라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볼까요? 클릭하면은 0, 1, 2, 3. 여러분들이 코딩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모습이 이 형식이 이런 형식을 볼 때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코드 작성한 사람에 따라서 OBS1, OBS2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서 OBS1 여기다 OBS2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도 보실 때가 있고, 그래서 OBS1, OBS2 볼 때도 있고, 밖에 있는 것은 Observable로 이렇게 변수를 넣어주고, 안에 있는 것은 변수를 안 넣고 그냥 그대로 네이티브하게, Naked 형식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여기에서 파생된다는 거, 이 구조라는 거, 그죠? 이 구조를 약간씩 바꿔준 것이라는 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이런 개념이 없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 이게 뭐지? 이건 내가 어브저버블을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속에 왜또 이런 게 들어가 있지? 혹은 어떻게 여기에 또다시 임플멘테이션에 이게 들어와 있고 또다시 또좀 다소 좀 과격한 프로그래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또다시 이벤트를 받아서 OBS3, 그래서 OBS3 해가지고 Subscribe, Live 해서 이게 또 뭔가
뭐 수행하게끔 이렇게 물론 이게 다 이제 OBS3가 있어야 되겠죠. OBS3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OBS1이 뭘 하고 OBS2가 뭘 하고 OBS3가 뭘 하고 이렇게 좀 머리가 좀 아파지게 되겠죠. 그죠? 보는 사람이. 웬만하면은 3계층까지 이렇게 내려가지 말고 2계층 정도 선에서 끝이 됩니다. 어쨌거나 구조는 이해하실 수 있죠.